I've tried playing it cool, but when I'm looking at you, I can't ever be brave, 'cause you make my heart race. Shot me out of the sky. 예, 한참 바쁘죠. 해외 수출 바이어 상담회, 그 다음에 또 전시도 하고 야외에서. 그렇죠, 지금이 한참 성수기죠. 음료 같은 거라 우리 커피나 녹차를 먹다 보면 식잖아요. 식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뚜껑이 있으면 67도 내외, 없으면 60도. 그래서 우리가 커피나 녹차나 음료를 마시기 좋은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커피를 이렇게 타놓고 먹다 보면 식잖아요. 식으면 맛이 없어지고, 아, 이거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데우면 되겠는데?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제가 사업을 하다가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기술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제품이 저희가 최근에 개발해가지고 디자인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해외를 수출하다 보니까 이 제품 모델 같은 경우는 독일로 수출을 했습니다. 독일로 수출해서 독일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압도적으로 했던 제품입니다. 일본도 차를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뭐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조그맣게 이제 개인으로 사는 분들도 있고, 사무실에서 차를 닭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음식용이에요. 음식. 예. 음식용으로. 그래서 1단은 수육이나 족발처럼 마른 음식, 이런 종류. 2단은 낙지볶음이나 갈비찜 같이 물기가 조금 있는 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조금 더 필요한 거. 그러면서도 전기는 거의 한 달 내내 쓰더라도 천 원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하죠. 중소기업 처음부터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금 500만 원 받았습니다. 중동, 인도네시아, 또 일본까지도 그런 저 바이어 상담하기 위해서 제가 급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주식회사 더오디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원배라고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제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음료나 음식 같은 거를 드시다 보면 식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버리기도 그렇고 먹기도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식지 않고 음식 맛 그대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핫탑이라는 보온 받침대하고요. 핫탑팬이라는 두 가지 제품을 현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들이 혹시 맛보기로 커피, 네, 졸리신 분, 네. 예. 예. 그래서 이 핫탑팬은 안전을 위해 가지고 용기를 올려놓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고, 그리고 용기를 올려놓아야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1단, 2단, 3단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들은 뭐냐 그러면 제가 직접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이라는 아주 각축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치열하잖아요. 기술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가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원을 하고 저희가 제조를 하는 거는 100% 다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내에서는 외국 제품이 들어온 것도 우리가 방어를 할수 있지만 수출을 하는 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좋은 장점이 있죠. 핫탑은 저희들이 독일의 아마존의 쇼핑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미국에도 있지만 독일에 먼저 진출을 했는데 독일에서 판매 1위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댓글이 기본적으로 별 5개, 5개 정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가격도 4~5배 비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능과 품질로 그래서 핫탑이라는 제품을 수출해 가지고 AS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이제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핫탑 제품은 디자인은 초기 제품은 아니에요. 제일 나중에 최근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거는 디자인 비위도 좀 나름대로 투자를 했던 거죠. 왜냐면 소비자 제품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성능이나 기능들은 워낙에 문구에서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손이 가거나 내가 구매를 하고자 할 때는 디자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디자인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 제가 인생 프로도 아니긴 한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냐 뭐 이런 것들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성격이라 하면 장점이 아주 좋은 장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그대로 끈기가 있습니다. 한번 하고자 하면 내가 결심을 하면 해내고자 마는 이런 성격이 좀 있어요. 저는 고3 때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예,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거의 학교에서 뭐 야간 자율학습 뭐 쉬는 시간 일요일 할것 없이 집에 오면 12시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공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끈기 있게 하면서 결국에는 뭐 고3 때까지는 제가 제가 사실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가 좋을 수 있지 않냐 그래도 전혀 그런 거 관계없고요. 대학 시절부터 저는 교수님들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요즘에는 거의 대기업을 많이 뭐 옛날에도 선호했겠지만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뭐 졸업하고 나서도 뭐 재수 삼수 뭐 이라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 뭐라 하냐면 제가 대기업에 총수분하고 이렇게 면접을 잡혀 있었는데 교수님 제가 어느 대기업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는 가면 안돼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 대기업에서 부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도전적으로 삶을 살아왔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가서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이나 나름대로의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네가 역할을 해라. 그래가지고 교수님 말을 따라 이제 중소기업에 간 거죠. 중소기업에 가서 나름대로 정말 일은 재미있었어요. 기술 개발도 해봤고 기술 영업도 해봤고 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 팀장까지 맡게 됐어요.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영업을 할줄 아니까 뭐 시장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 팀장 되면서 이제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해봐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하다 보니까 공장 설립까지도 해봤어요. 예, 그러다가 IMF가 터진 거예요. IMF 터지니까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아주 좀 갑자기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기획을 해서 딱 올리면 딱 사인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추진하려고 그러면 총무부라든가 뭐 다른 부서에서 안티가 들어와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아니 회장이 결재 났잖아. 그저께 결재 났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회장님이 그거 실행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이런 게 한두 번 일어나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있을 이유 자체가 없다. 그래서 2000년도 그만뒀어요. 그만둬가지고, 그 당시 되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제 딸이 이제, 한두 살?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사범대를 놓아가지고, 아직 교사 발령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애를 키우고 있으니 공부를 못 하잖아요. 때다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애를 봐줄게.
그리고 애를 키워줄게. 이러면서, 집사람 공부해.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그 덕분에 집사람이 교사 발령이 났어요. 그게 되면서 이제 간이 부은 거죠. 왜냐면 이때까지 경제를 책임지다가 경제를 책임질 사람이 생겨버렸잖아요. 사업하자. 그래. 나도 이때 아니면 사업 못할 것 같다.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딱 있는데, 친구들한테 제가 서울에 왔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낚인 거죠. 야, 네 인터넷 기업이 뭔지 아냐? 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 와라.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알았다. 이래서 딱 들어갔는데, 또 3개월 만에 어디서 또 투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마케팅 팀장을 나름대로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투자 요청 들었던 회사가 뭐냐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면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안 맡아서 해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그 목소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관리 담당 이사로 제가 파견이 된 거예요. 근데 막상 파견이 됐는데 가보니까 대학원생을 그냥 사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이름만으로. 그래서, 투자했는데 이 회사 이러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교수분들이 회사를 설립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경력이나 나름대로 보면 제가 대표이사를 해도, 자신도 있고 해보겠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일단은 질렀어요. 그래 질렀는데 일단 투자는 받았어요. 그것도 아주 잘 받았죠. 22배. 얘 5천원짜리 주식을 제가 10만원에 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아주 기술력이나 이렇게 높게 가치를 받았죠. 그런데 막상 딱 자세하게 이제 분석에 들어가니까 투자는 받아놨고, 그 투자 받고 나서 또 제가 아이템을 자세히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투자는 받아놨지. 이것도 접을 수도 없고. 아, 신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딱 보니까 자외선 센서라는 게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자외선 센서로 자외선 측정기를 만들자. 그것도 휴대할 수 있는 소형으로 몸에 부착할 수 있는 펜던트식으로 목걸이식으로 달고 있으면 여기에서 햇빛 받으면 자동적으로 삐삐삐삐 해서 자외선 지수 자외선 측정기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 자외선 지수가 오다 그러면 아 선크림을 SPF 15 정도는 쓰세요. 안 그러면 모자를 착용하세요. 뭐 다음에 선글라스를 끼셔야 되는지 뭐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미삼아 선물용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외선 측정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외선 측정기를 만들 기술은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외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그 제가 직접 측정기를 기술은 없어지니까 아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힘들었죠. 미국으로 혼자서 그냥 뭐 주소만 알고 가서 그 미국의 사장한테 산업용 측정기 만든 사장, 내니 만나러 갈래? 그러니까 와라. 그래서 그냥 거기 측정기 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한 2박 3일 같이 있으면서 뭐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저렇게 질문해서 이제 나중에는 살짝 이렇게 이제 노하우를 좀 얻었죠. 신의도 있고. 그래서 그 회사 측정기의 대리점이 됐어요. 산업용 측정기. 대리점 되니까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측정기를 만드니까 삼성, LG, 펜타곤 큐리트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자외선 측정기, 네 센서 모듈을 핸드폰에 넣을 수 있냐? 당연히 넣을 수 있죠. 왜? 나는 측정기를 만들어서 수출도 해봤거든요. 저기 오스트리아에 수출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핸드폰이라는 기구하고 싸움이 돼. 그 기구에 맞게끔 기구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조선에 1년 만에 개발을 딱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잘 됐다고 했을 때다잘된게 아니더라고요. 다잘 돼가지고 돈도 또 여기서 더 빚도 내고 왜냐면 아까 특허가 있고 투자는 받았지만 투자 끝물이라서 이제 다시 투자가 안 됐어요. 근데 특허 있고 제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내 몸을 주고 사라 그랬죠, 내가. 내 몸을 투자하겠다, 내놓겠다 이러니까 돈을 빌려줬어요. 기술보증기금에서. 6억을 받았죠, 6억을. 6월 받아가지고 설비 깔고 부품 딱 완성품 하는 거딱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핸드폰 업계의 실상이 어떠냐면 핸드폰 20개 정도를 개발을 하면 2~3개 정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 또제 핸드폰이 처음에 들어왔던 핸드폰이 외주에서 외부 업체가 개발하던 폰이었어요.
아니 나는 제품 다 만들어 놨는데 이분이 개발을 완성을 안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생산까지도 거의 갔는데 1년 동안 해서 내가 쫓아오고 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어휴 내 이 부품 내 이거 내가 이거 돈 투자 내 몸까지 갖다 버린 내 연대보증 썼는데 완전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때 망했어요. 한번 망하고 나니까 집에 돈 못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도 연대보증 썼지만 집사람도 연대보증을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몸을 세운 건 아니고 그냥 한 5천만 원짜리 연대보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거는 내가 갖겠다. 내가 어차피 연대보증 세운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안고 다시 지금의 주식회사 더우디를 설립을 했어요. 왜냐면 월급쟁이를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아까 6억에서 뭐 좀 갚기도 했지만 한 뭐 4억, 5억 되는 거로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가지고 몸뚱이니까 기술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술 용역은 해주는 거는 돈 없어도 되거든요. 기술을 서비스하는 거니까 남의 제품을 개발해 주는 거 그런 걸 해줄 수 있죠. 이런 걸 해서 하긴 했는데 한 사업에서 해보니까 매일 이거는 프로젝트 베이스예요. 기술 용역이라는 게 내 제품이 아니잖아요. 내가 개발해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산을 하고 내가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내 돈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제품을 해야 되겠다. 내 제품이 옛날부터 꿈꿔왔던 이런 제품을 해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이리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근데 선배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전기 쿡탑이라고 이번에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전기 쿡탑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콘도 같은 데 가면 많이 보는 게 인덕션, 그죠? 그 있고 하이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불 빨갛게 녹는 게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대중화됐어요. 전기 쿡탑이라는 부분에 이제 그 제품을 내가 해봐야겠다. 면상 발주로 해서. 그래서 결국에서는 터크도 냈고 기술 개발도 성공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으려고 해보니까 어느 누구도 투자를 안 해요. 이미 벤처도 꺼졌고 벤처 기업도 꺼졌고 그리고 이미 신불자고 빚도 이렇게 있는데 선뜻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무짜지. 아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전기 쿡탑은 놔뒀어요. 끓일 수 있는 거. 그런데 끓일 수 있는 거 놔뒀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두 커피가 그 당시에도 조금 나오고 이런 시기에 되니까 커피 먹다 보니까 식잖아요. 이거 대어 먹으면 될 그냥 안 식고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만들어봐 그래. 핫하. 두 달만 뚝딱 만들었어요 그래. 두 달만 들어 테스트 딱 시켜봤어요. 좋대요. 그래? 그럼 투자 받을 수 있겠네. 그래 갔어요. 그래서 기술 보증 기업에 갔어요. 기술력도 있겠다. 딱 신청했어요. 그런데 딱 심사는 잘 받았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당연히 돈도 없고 뭐 없으니까 직원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수가 탈락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완전히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혼자 이제 인터넷에서 뭐 무슨 방법이 없을까 찾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문을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사무실을. 그러고 보니까 우편 배달부가 이렇게 우편 그 서류봉투를 하나 갖다 줘요. 딱 뜯어본 딱 봤는데 아싸!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핫탑 했던 게 터크가 나온 거예요. 터크 등록이 된 거예요. 기술이 출원만 한 게 아니라 출원과 등록은 천지차예요. 출원을 한 거는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해요. 아, 기술의 가능성이 있다. 내가 많은 등록돼 있으면서 다른 출원돼 있을 때는 이게 참고 상으로 어느 정도 해주지만 등록 안 된 거는 돈을 빌려줄 수 없어요. 딱 등록되니까 바로 기술 보증기업에서 쪼정을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진짜 울부짖어요. 방금처럼 와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바로 새로 꾸며가지고
기술적으로 시장성 위에 이렇게 쫙 조사해고 뭐 평소에 해놨으니까 쫙 들고 딱 가니까 해주겠는데 이제 돈은 주겠다 그랬는데 막상 나중에 줄게 어떻게 주냐 어떤 상황이 되면 주냐 네가 신불자를 매내라 내가 신용불량제 7년째 생활하고 있는데 신불제를 매나면 줄게 이런 거야 그래서 핫탑이라는 걸 딱 처음에 만들었는데 야 어떻게 팔지? 제품만 이렇게 주변에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써보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나와서 나중에 한번 만져보세요 뜨겁거든요 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좋아 그러니까 아름답던 소문에도 이게 너무 느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부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 지원 사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는 게 대대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 해서 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포장 디자인, 이런 거, 하여튼 뭐, 제 포장 디자인, 이런 것도 개선했고, 이거 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한 거예요. 포장 디자인이 좋으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왜냐하면 디자인 전문 회사가 그 디자인을 해줬으니까 포장 디자인 그리고 카탈로그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카탈로그 디자인 이런 것도 뭐 해주고 다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이 소비재 제품이고 이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런 게 오세요 파워블로그를 통한 공짜 홍보를 해주겠다 제품만 내면 그러니까 제품 내가 10개 내면 파워블로그 10분들한테 나눠줘서 그분들이 자기가 쓴 후기를 써요 그러면 파워블로그 분들이 쓰면 하루에도 5천 명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핫탑 좋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 입소문이 나온 거예요. 그 시점부터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제가 다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핫탑을 쳐보잖아요. 제품 사요. 인터넷은 장점이 뭐예요? 내가 직접 판매를 하니까 유통 마진이 그 쑥 없어지잖아요. 그럼 많이 하잖아요. 작게 팔아도 이익은 많이 생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또 분위기도 있어서 2012년도 이때는 그러면서 제품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대기업의 MD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봤죠. 마케팅 여러 쪽에 하는 뭐 그 디자이너 그래가지고 하여튼 마케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제품 너그 쪽에 좀 마트에 넣고 팔자. 그래서 일단 매장에 5개 깔았어요. 깔고 나니까 오 성공 사례가 됐잖아요. 그래 되니까 또 그 당시에 뭐냐면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외에 대형 유통망 진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아마존에서 1등 했다고 그랬죠. 아마존을 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마존에다가 입점을 해요. 못하죠. 근데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해서 핫탑을 딱 보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가 참여했던 이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된 거예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프로그램의 최고의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얼굴마담 역할을 한 거예요. 딱 옆에들 한 200개 업체들 딱 등에 열고 이렇게 독일에 전시회도 가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마케팅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핫탑이 이제 쭉쭉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핫탑 팬이 작년대로 홈쇼핑에서도 팔렸어요. 올해는 수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좀 이렇게 이제 제품을 보내달라 이러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핫탑은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보면 국내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을 해가지고 외국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기는 했는데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했죠. 그런데 요즘 사업 환경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후배들이나 뭐 이런 그 우리 또 청년들이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사업하고 창업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취직할 수 있으면 취직을 많이 했겠죠, 그죠? 취직할 수 없으니까 창업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내몰려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은 좀 시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을 하거나
실패했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업성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제품이. 그러니까 사업성의 핵심 요지는 시장성이 있느냐. 그리고 핵심적인 부품은 네가 손아귀 지라. 네의 차별성과 네의 경쟁력이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제가 사업하면서 겪었던 그리고 신용불량자로서 겪었던 그 아픔들, 어려운 점들, 그리고 또 사업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도전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수출을 하면서 미래에 희망을 가지게 됐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진솔하게 제 어릴 때부터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업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뭐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종합예술과 같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창업을 해서 뭐 실패도 해보고 다시 또 창업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실패했을 때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 감내할 수 있는 실패는 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정도? 내가 그래? 1,000만 원 정도? 뭐 내가 하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억대를 내가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그거는 쉽지 않죠. 그거를 극복하기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경험을 도전해보는 거.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사업하는 그 대표는 영업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업은 시장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야 제품에 그 소비자 마음이 들어가서 제품이 팔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을 직접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간접 경험보다 또 다른 아주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은 제가 한번 실패했지만 또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왜냐하면 외적인 환경을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하나의 실패일 뿐이지 그것이 인생이 끝나거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것을 한번 물려서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고 주변의 도움을 또 청해보고 일을 하지만 자기 스스로 위축되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자신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사업의 주인이 될 때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꼭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모든 분들에게는 어려움이라든가 또 기쁨도 있을 수도 있고 부딪혔을 때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행복해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오디의 이원배 사장님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한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신기술이라는 게 생활형 아이템들, 뭐 예를 들면은 그 전기 쿡탑과 같은 아니면 휴대폰을 이용한 자외선 측정 기능 같은 그런 일상 생활형 아이템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화 요인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이디어, 단지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뭔가 체계적이고 좀 더 치밀한 그런 전략이 본인만의 그 전략을 갖고 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아이템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각종 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활용을 잘해서 핵심 역량인 그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그 지원 사업을 적절히 활용했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인걸.